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햇살이 유난히 좋고 따뜻하고 또 벌들이 이렇게 저희 10층 베란다로 또 꿀따러 온게 기특해서 또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햇살이 가득할 때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 아이들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답니다. 저 멀리 산들도 야트막한 산이 있는데 좀 봐줄만 합니다. 요 앞에 바로 공원도 보이시죠? 낮은 건물들 사이에 공원에 단풍이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. 그보다도 저희 베란다 그리대 아이들이 더 예쁜 단풍으로 물들여서 행복하게 해주네요. 오늘 이렇게 예쁘게 햇살이 들어오니까 애들이 활짝 웃어주고 또 제가 저렴하게 구해왔던 우리 제라늄들이 꽃을 예쁘게 보여줘서 제가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. 이렇게 5,000원씩 주고 데려온 삽목둥이들이에요. 근데 이렇게 꽃대가 몇 개씩 제가 한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. 제가 꽃집에서 우연히 만나서 데려온 아이들. 저는 이 제라늄이나 이런 화초에 관심은 많고 또 키우는 것도 좋아하지만 몇 만원씩 주고 이렇게 구입해서 키우고 베란다에 갖다 두고 그러지는 않는 성향이라 아주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꽃 피는 거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예쁜 거예요. 이 색감 한번 보시겠어요?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는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귀한 색감이 이렇게 나올까요? 이름 그 꽃집 사장님도 이름이 가물가물 하신다고 모르신다고 하셨어요. 입장도 예쁘죠. 잎 색깔도 은은하니 예쁜데 제가 요 아이는 아이비 제라늄인 것 같다고 제가 오히려 사장님께 얘기했던 그런 아이입니다. 아이비 제라늄은 이 독특한 잎의 모양 때문에 금방 익혀지더라고요. 우리 다육이들도 잎 모양이 이제 독특하게 개성이 있는 아이들은 금방 이름이 알아지더라고요. 이게 햇살 들어오니까 이 사랑초가 또 이렇게 예쁘게 색감이 참 예쁘죠. 크리스피 플로라라는 브릴 사랑초예요. 제가 외목대성으로 키워가지고 몇개 여기저기 꽂아놨는데요. 어쩌면 정말 이렇게 제라늄의 매력이 있는지 갈수록 아주 요 옆에 분홍이는 제가 선반 밑에 두고 물도 제대로 못 져가지고 밑에 꽃송이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도 위에서 잎이 벌써 말라가고 있어서 제가 미안해서 얼른 꺼내서 듬뿍 물을 주었던 아이입니다. 이거 꽃이 달렸을 때는 정말 물 아끼면 이 꽃이 미리 말라버리거든요. 꽃봉오리 피지 못하고 하니까 물잘 챙겨줬으면 좋겠어요. 이 분홍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저이 분홍이가 저한테는 굉장히 효자예요. 이 분홍이가 시방을 잘 맺어줬거든요. 제가 첫 부비부비 했던 아이라 시방을 많이 맺어줘가지고 그 시방으로 씨를 뿌려서 제가 키워서 나눔도 하고 지금도 지금 씨 올라온 아이들이 저기에서 자라고 있는데요. 우리 너무 경험을 많이 준 분홍 요 제라늄이라 저에게는 좀 특별하고 예쁘답니다. 국민 제라늄이든 유럽 제라늄이든 저에게는 다 소중하고 이쁜 아이들이랍니다. 요 아이는 에케비 로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. 당근마켓에서 씨앗 나눔을 새알을 나눔 받아가지고 제가 씨앗 파종해서 키웠었는데 이렇게 여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양상한 중에 또 꽃을 비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. 너무 기특합니다. 이 아이도 꽃집에서 굉장히 거의 이제 고사되어 간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와서 화분갈이 해주고 그 마음을 아는지 꽃도 너무 화사하고 화사하게 피워주고 또 이렇게 씨앗도 맺어주고요. 밑에 또 새순도 얼마나 숭숭 내주는지 다시 옆에 삽목을 해야 될 만큼 풍성하게 이쁘게 자라주었답니다. 색감도 너무 예쁘죠? 요런 색감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저의 첫 제라늄이나 마찬가지인 제니예요. 모주로 제가 삽목해보고 하면서 굉장히 키우는 기쁨을 알게 해준 제니랍니다. 요 삽목둥이 보세요. 얼마나 이쁘게
햇살 좀 보여줬더니 이렇게 라인을 이쁘게 그려줬답니다. 이 아이는 바깥쪽에 이렇게 창틀 위에 올려놨더니 더 진하게 물이 들고 있고요. 저에게 진짜 한 2년 조금 지났어요. 저에게 온 지 이렇게 묵둥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었고 또 요게 저 모르게 또 벌들이 수정을 시켜줘서 이렇게 씨방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. 요 씨앗도 뿌려서 또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요 제니 또 탐내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요런 제라늄들은 정말 이 딱 국민 제라늄처럼 막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두세 개씩을 기본으로 제가 삽목해서 가지고 있어야지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또 첫 번째로 우리 지인 동생한테서 받은 아이라 소중하게 잘 키우고 있는 종이라 제가 조금 더 늘어나면 제가 어떻게 나눔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에서 이 아이랑 두 개 이제 고사되는 아이 데리고 왔었는데요. 이 아이도 끊임없이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고요. 입장도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. 밭에 그 정원 방그늘에서 여름에 지낸 아이인데요. 이게 제가 삭둑삭둑 잘라서 삽목하고 새순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습니다. 정말 잎이 한두 개밖에 없었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잎이 풍성하게 나왔거든요. 이 아이는 소위 말하는 몽둥이 삽목이라는 아이들이에요. 이게 옆에 보이죠? 이게 몽둥이 그대로 잎 하나 없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페트병에 꽂았더니 여러 개 꽂은 것 중에 두 개만 이렇게 뿌리 못 내리고 죽었고요.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이렇게 잎을 숭숭 올려주고 있어요. 너무 풍성하고 이쁘죠? 페트병에서 그대로 자라게 해줄 거랍니다. 웃자랐던 이렇게 방그늘에서 웃자랐던 그 제라늄들 다 잘라서 이 뿌리 쪽은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랐고요. 삽목했던 아이들도 다 잘 자랐답니다. 이렇게 아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냥 웃자란 거 그냥 두지 마시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일회용 컵이나 이런 데 꽂아두면 잘 자라거든요. 여러분들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삽목이로 키우는 애들이 너무 통통하게 예쁘게 잘 자라지고 있어요. 뭐든 경험 한번 해보고 키워보는 게 굉장히 큰 경험과 그리고 또 자라는 아이들이 보면서 느끼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꽃 키우는 예쁜 마음으로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. 감사합니다.